여기는 양평 애견 카페 펜션 현장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석 달 전에 보강도 공사를 했는데 이 업자께서 단가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2차 보강도 공사는 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기초까지 보강도 쌓는 전 공사비를 해배당 11만 원에 도전 중입니다. 11만 원에 도전입니다. 보강도 규격은 높이가 250짜리고 전면 폭이 500, 뒷면 폭이 400입니다. 지금 보강도 가격은 해배당 한 5만 원 정도, 운임비까지 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재생굴재 25톤 세대, 그리고 터파기 06 포크레인 한 대, 오전 팠습니다. 오전 총 헤베스는 96헤베입니다. 96헤베. 그리고 어저께 기공 하나, 보조 하나 해서 기초 첫 단을 어제 쌌습니다. 첫 단을 아주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서 잘 쌓아놨기 때문에 오늘은 위로 6단 쌓기를 합니다. 오늘 보강도 공사 이틀째입니다. 이틀. 기초까지 3일. 기초는 오전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기초로 했습니다. 레미콘 12루베 들어갔습니다. 강도는 240짜리 쳤습니다. 이렇게 라운드로 한번 꺾었습니다. 해배당 11만 원에 도전합니다. 원가 공개하겠습니다. 이상 유명성 한옥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